네, 그렇다면 김태우 당선자는 어떤 인물인지 또 앞으로 강서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태우 당선자는 1975년생으로 올해 46살입니다. 경상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.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. 김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제2의 마곡지구 조성입니다. 화곡동과 등촌동 등이 대상입니다. 선거 기간 동안 화곡도 마곡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. 만약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그야말로 강서구 여러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. 현 구청사 자리에 뉴미디어 센터와 복합문화예술시설을 짓겠다는 것도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. 화곡동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목마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. 여기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한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